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 JCC 메디칼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 종목의 메이저 수급력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기관이 먼저 매수 신호탄을 쐈고요. 뒤이어서 외국인들도 함께 가세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끊임없는 양매수에 최근 기관들은 또 6거래를 연속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의 수급 모멘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올해 이래 수급적인 네. 부분을 찾아보다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매수력이 이렇게나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런 시장 흐름에요. 자, 뭐 마스크 벗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제일 먼저. 뭐 여행도 가고 싶겠지만, 그쵸? 예, 뭐 색조도 많이 하고 싶으실 거고, 뭐 얼굴에 뭐 남성분들도 가야죠. 많이 합니다만 여성분들도 이제 손을 좀 대고 싶겠죠. 이게 뭐냐면 수술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과거에 팬데믹 초기에는 성형 수술적인 어떤 접근이 되게 많았겠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마스크를 써도 되니까 수술적인 요법에 의해서 이제 오랫동안 마스크를 써도 되는 걸 이제 이용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그 시기를. 근데 지금은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마스크를 써야 되는 수술 요법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침습, 그러니까 침으로 하는 비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예. 최소 침습을 이용한 수술이 아니라 시술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리 보면은 미국 시장도 보면 지금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 급격 하게 올라오는 게 울세라나 써마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죠. 잘 알고 계시죠? 예. 울세라나 써마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링크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울세라나 써마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급격하게 지금 미국 시장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비침습 내지는 최소 침습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아프지 않는 시술을 중심으로 이제 가는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솔타 메디칼이라는 회사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여기에 따라서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항공사, 여행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면세점 이런 종목들이 좋긴 한데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아직은 안 받쳐주는 쪽이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현재 밸류가 너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안 나오는데 기대감만 가지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임플란트 관련된 쪽도 상당히 좋습니다. 수출 쪽도 좋고. 그런데 미용기기 쪽은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솔타 메디칼이라든지 이런 울세라나 써마지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밸류에이션이 뭐 한 25배, 30배 정도 받다가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국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12배, 15배 정도 받다가 최근에 좀 올라와서 20배 가까이 올라왔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보다 밸류가 좀 많이 벌어졌다가 조금 좁혀진 국면이 있지만 그래도 아마 조정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실적단이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제시스 메디칼뿐만 아니라 루트로닉, 클래시스 뭐 이런 종목들까지 포함해서 네. 제시스 메디칼까지 상당히 좋아지는 그림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근데 다만 뭐죠? 메이저 업체와 밸류에이션 갭이 어느 정도 많이 좁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 시에 이것도 보자. 근데 그림은 올해 내년까지 굉장히 좋아질 거다 보인 거고요. 특히 제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지금 시노슈어가 있는데 이 글로벌 미용기기의 탑입니다. 이 시노슈어가 지금 RF 장비인 포텐자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시노슈어의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걸 ODM으로 해요.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 매출도 하지만 북미 시장이 가장 경기가 좋은데 이쪽에 포텐자라는 어떤 그런 메디칼 의료기기를 ODM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매출단이 커지고 상당히 이익률이 좋아지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모품입니다. 우리가 카트리지라고 하는데 보통 기기가 깔리면은 기기가 먼저 많이 깔리고 그다음에 카트리지가 들어가죠. 기계는 보통 평균 한 5년 정도 쓰는데 카트리지는 한 40회 쓰면 카트리지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소모품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요.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원가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카트리지는 원가율이 10%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률이 60%, 매출 총이익이 60%가 나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카트리지 비중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면 매출도 늘어나면서 이익률이 더 확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시스 메디칼 포함한 미용기기 쪽은 뭐 클래시스나 제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계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을 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시스 메디칼 오늘장 2% 낙폭 기록하고 있는데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